밤사이 남해상으로 저기압이 지나면서 다소 요란스러운 비가 내렸습니다. 비의 양도 예상했던 것만큼 많았는데요. 지금까지 산청에는 62.5mm의 비가 내렸고 함양과 거창 등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50mm 안팎의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.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지금은 비구름이 대부분 물러나고 일부에만 약하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. 오늘 아침까지는 비가 조금 더 이어지다가 모두 그칠 걸로 예상됩니다. 그 사이 내리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아주 적은 수준인데요. 계속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, 안개와 함께 도로도 미끄러울 걸로 예상돼 출근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비가 그친 뒤로는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 쌀쌀해집니다. 오늘 창원의 낮 기온 1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. 평년 기온은 6도가량이나 크게 밑돌겠습니다.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. 현재 기온은 모두 한 자릿수로 크게 내려가 있는 모습인데요. 동부 지역은 창령 5도, 창원과 하만이 6도에 그치고 있습니다. 낮 기온 역시 미량 11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낮겠고요. 해안 지역으로는 오후까지 강풍주의보도 이어지겠습니다.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, 3도가량 더 내려간 모습이고요. 낮 기온은 거창이 10도에 그치겠습니다. 해상에는 여전히 풍랑특보가 남아 물결이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. 내일 아침까지는 거센 바람과 물결이 이어지겠습니다. 내일까지는 평년보다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모레부터 다시 따뜻해지겠고요. 일요일에는 또 한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. 기상정보였습니다.